오늘의 대결은 영어명인 스밀로 돌이자 신세대 동물인 검치호랑이와 현존 최강의 잡식성 동물 그리즐리 베어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. 검치호랑이는 신생대 플라이스토세 전기부터 홀로세 전기에 살았던 고양이과 포유류로 크기는 사자와 비슷하거나 좀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 무게가 400kg이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20cm가 넘는 송곳니가 있어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몸의 구조가 하이에나나 곰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매우 빠르고 민첩한 편입니다. 흔히 아는 그리즐리 베어는 불곰으로 무시무시한 큰 곰이라는 뜻을 가졌으며 어깨까지 높이가 1.5m이고 두 발로 서면 무려 3m의 크기에 무게는 최대 700kg이 넘는 거구로 덩치와 달리 매우 빠르게 내달릴 수도 있고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힘도 가졌으며 긴 발톱도 있어 공격에 유용하고 맷집도 상당히 총탄도 어느정도 버틸 정도입니다. 매우 길고 뾰족한 송곳니의 검치호랑이와 매우 긴 발톱과 거구의 그리즐리 베어와의 승부는 누가 이길까요?